7. 가상현실과 진짜 현실. 현실은 피할 수 없는 냉엄한 거야. 사람들은 자주 이렇게 말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대체 무엇이 피할 수 없고 냉정한 것일까요? 그게 다 결국은 자기 생각을 진짜 현실인 것처럼 말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진짜 현실을 모르기에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진짜 현실은 자기 생각과 관념에서 자유를 얻고 깨어나야만 보고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진짜 현실은 피할 자도 없고 냉엄하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허공처럼 스스로 고요하며 오염없이 순수하고 광활하며 평화스러울 뿐입니다. 진짜 현실은 일체가 지금 여기 본래대로 존재한다는 것이며 보고 듣고 느끼는 바에 아무런 주관적 분별이나 해석을 더하지 않으면 저절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스스로 조용한 그런 세상인 것입니다. 순수하게 깨어있는 의식 자체로서 한 생각도 일으키지 않으면서 닥친 일을 하며 살아가면 맑고 투명한 의식만이 존재하는 가운데 저절로 보이고 들리고 느껴집니다. 따로 이 상황을 보고 듣고 느끼는 자는 없습니다. 이런 현상이 주객이 나눔 없이 통으로 하나인 채 스스로 존재하면서 고요한 가운데 그저 살아 움직일 뿐입니다. 뜨거움에 직하면 뜨거울 뿐이고 차가움에 직하면 차가울 뿐입니다. 무견하고 일체가 정지한 가운데 전체가 생명처럼 하나로 연결되어 살아 있습니다. 아무도 없는 듯하지만 전체가 일체를 놔두며 말없이 살려냅니다. 그 장엄하고 순수하고 투명한 의식력과 생명력이 일체의 개체를 놔두고 다시 그 속에서 자기를 개체의 형상과 능력에 맞게 표현합니다. 사실 우리가 살면서 생각하고 느끼며 이렇다 혹은 저렇다고 세상을 표현하는 것은 그 놀라운 작용의 하나일 뿐입니다. 사실을 직시할수록 우리가 뭔가를 작정하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필 그 생각이 일어나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느끼는 게 아니라 그저 상황에 직하여 생각과 느낌이 따라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속에서 분주하게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들을 따라다니면 세상이 걱정, 근심으로 가득 차고 온갖 고통과 시비 분별이 잇따라 생겨나는데 바로 이것이 가상현실입니다. 그런 마음 활동을 지켜보며 따라다니지 않으면 아무 해석도 없이 다만 사실 그대로일 뿐인 진짜 현실만이 존재합니다. 진짜 현실은 우리가 마음을 텅 비운 채 무심하게 있어 보면 언제나 그 자리에 있습니다. 내 안에 나도 없고 아무런 해석이나 이야기도 없고 앞뒤가 다 끊어진 채 진짜 현실만이 소리가 꺼진 동영상처럼 늘 움직이며 존재할 때 그것을 마음자리에 깨어났다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나란 생각 속에서 끊임없이 줄지어 생겨나는 감정, 느낌을 실지하는 것인 양 쫓아다니니 자기 경계에 속아 에고가 만들어낸 가짜 현실에 갇혀 도무지 깨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